した。Thank you.
주님과 구원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니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비오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정선조, 정치용 요아킴을 생각하소서. 부활이 망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광의 대화 영광은 영원히 받으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보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주신 이 성물이 저희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말씀이 신앙이다. 지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전례합니다. 성령 성소보원의 월미사가 8월 10일 목요일에 있고 제가 휴가를 갑니다. 전에 휴가를 쓰면 코로나 유출 때문에 노예하려고 휴가를 쓴 거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10일 월요일까지 이 기간은 현금 이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고 사고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제 토요일 저녁 이사 주일에 주일 새벽 도중 이사 했는데 다음 주 이 이사가 없습니다. 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서 합니다니 8월 6일 주일 18시 미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미사가 없으니까 성전 개방 시간도 좀 달리하겠죠. 1층 성전 출입문에 성전 개방 시간을 붙여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8월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오타지역 월요일입니다. 2박 3일 동안 성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부는 8월 11일 금요일도 있고요. 율리아나 선생님에게 연수장 신청하시고요. 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신앙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날이 있습니다. 본당의 날이 10월 8일인데 이때 전신자 성수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천호성지. 참가 신청서는 8월 31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니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이때도 신청비도 함께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비에 만원 한 끼 밥 요즘에 한 끼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많이 못 되거든요. 이걸로 못 쓰는 거니까 편하게 오시라고. 선착순 250명 정도 되겠네.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국민병원 아시죠? 우리 본당과 의료협약을 이번 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병원은 서울, 부산, 부산에서 해운대 포에 이렇게 있는데 적용 날짜는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교정 사고 지정해야 되는데 혜택들이 이어 있습니다. 10%씩 이렇게 받는데 단 제외대 제외하고 할인 사업과 2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공지해드렸는데 성모울터인 공지에서 판매와 후원금 보조를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가수 신상호 안드레님도 오늘 원래 서울에 계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선생님한테 지금 앞으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면서 모임이 마음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서 출산 다음에 발것도 없고 취업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제가 제빵 기술을 전수하고 또 교리와 비전을 통해서 체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기 위해서 매주 한 수요일은 모든 인선을 놓고 피정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6년 전 한인 제가 홧김에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저희 공동체 건물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집을 칠 때 90%를
교우님들을 도움을 참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매월 5,000원씩 예고해주시면 저희 공동체에 큰 힘이 되십니다. 저희 기대들도 여러분과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후원의 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 용지와 동료는 당신 차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께 제게 감사의 은혜로 빵과 책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택배 주문 받고 있고요. 3만 원 이상씩은 무료 입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많이 소개했는데요. 네, 우리는 호동하자야 제일이 지금 햇살 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에서 100% 국산 유류가 국산화 친환경 계란, 그 다음에 양말 가격 보건소고, 그리고 흰 설탕 대신에 제일이 원단을 사용하고요. 또 이분의 명인이 계세요. 명인들의 정말 많이 모든 제품을 생산해서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빵이에요. 그리고 무방무지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꼭 내 동료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보도가자의 그 파스를 저희들이 직접 삶아서 만든 그 안건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박스에 나는 이거 선물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특별하게 청국장, 국산 청국장 가루를 넣고요. 보도까지 정말 큼직한 거 알아봐서 아주 보고 싶은 맛이 일품이에요. 박사만의 리본스물 내리고 저는 호두과자에는 천원 호두과자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 드시고 호두과자 우리 국내에서 제일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지인들한테 선물하는 인기 있는 호두과자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피자 때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신사관들에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희 동태를 응원해 주시면서 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같이 함께 한 10분 정도 세례고 저희 청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4번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들을
Thank you.
콩나물 김치에 저는 16번이 있어요. 16번 그랬거든요. 그런 틀에서도 존재감 없을 때도 하늘을 믿어서 그 이름 한 자리에 남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그 후원 문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는데 아껴먹고 오늘 청년들과 만나서 너무 좋긴 하지만 제 제일 목적은 우리 성모님들의 공동체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리고 끝으로 당신의 향을 기분 좋게 들으면서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258번에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흥겹게 이 시.
Thank you.